자, ITQ 엑셀 4작업 그래프 갑니다. 그래프 100점짜리예요. 100점. 그래프도 쉬워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이게 천천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자, 4작업은요, 처음에 안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요, 4작업은 여기서 바로 만든 거거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요 밑에 보면 나와요. 요만큼 보면 나옵니다. 일단 가구, 의복, 신발, 화장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어디 있냐면요, 요 셋만 보이게 알아보게 그냥 칠할게요. 여러분 칠하면 안 돼요. 자, 가구, 의복, 신발, 화장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월 매출액과 2019년 4분기 매출액, 3월 매출액 얘와, 그러니까 얘가 필요하겠죠. 얘 그리고 얘, 3월 매출액하고 2019년 4분기 여기 있네요. 요만큼, 요거 요만큼이 필요하대. 딱 요것만 필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만큼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써야지. 아, 물론 이 메뉴도 필요해요. 요만큼만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한 것만 골랐을 겁니다. 요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고를 때 이게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요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집 받으면요, 요 내용 보고요, 요만큼, 요 밑에 요만큼 내용을 보고 이 종이에다가 주어진 문제지, 요 종이, 그니까 아이고, 요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그려요. 이거를 똑같이 요거 필요하고 또 어딨어, 3분의 1이지, 요거 필요하고 요런 식으로 메모를 쳐 직접. 이렇게 눈에 딱 띄게. 그리고 나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요 내용 그대로 요것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진 데이터를 잡는 거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준 채로 드래그. 주의하실 점은요, 얘 밑에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그래서 이거 잡아주고 요거 잡아주고 요거 잡아주고 다시 오른쪽, 그리고 얘 잡아주고 얘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어? 이거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클릭하면 돼. 잡힌 거예요. 이거 지금 커서가 여기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잡아서 삽입에 차트를 들어갑니다. 차트는 항상 똑같아요. 이 첫 번째 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그래프를 눌러줍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번 한 거야. 이거 1번 하는데 데이터를, 이 필요한 데이터만 고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했으면요, 데이터 범위는 지금 마찬가지, 데이터 범위 지금 내가 한 거 그대로 데이터 범위 잡은 거고요. 위치요, 새 시트로 이동하래요. 요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위에 위치 있어요. 위치 클릭 하면요, 새 시트로 가래요. 새 시트 어디?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서 하래요. 이거를 제4작업. 그래서 이거 일부러 따로 이렇게 작업 안 한 거예요. 자, 4작업 확인 하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차트만 하나의 시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맨 아래 여기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작업 잡고 끌어줍니다. 맨 뒤로. 이렇게 됐어요. 자, 됐어요. 자, 3번까지 끝났어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해주면 되는데요, 요거 주의할 거, 뒤에 스타일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편합니다. 스타일 먼저 1 하고 그 다음 레이아웃 3 하세요. 스타일과 레이아웃은 위에 있어요. 스타일은 여기 스타일 1 그대로 됐네. 클릭해 주면 되고요. 레이아웃 3, 1, 2, 3이겠지? 3.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레이아웃 사운드 스타일 1. 지금 봐봐, 레이아웃 3을 먼저 하고 스타일 1을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스타일하고 레이아웃 해주면은 따로 나중에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자, 다음 영역 서식, 아,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는데, 이게 뭐냐면 나머지 것들, 뭐 테두리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데 이따가 한 번에 바꿀게요. 자, 영역 서식 차트의 글꼴은요, 굴림 11포인트입니다. 이 차트 전체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글꼴, 여기 있죠. 아까 똑같아. 여기 글꼴에서 뭐라고? 굴림 11포인트. 굴림. 어, 멈췄어. 멈췄어요. 자, 굴림. 엔터 치면은 바뀌어요. 11포인트. 11. 다 바꿨습니다. 채우기는요,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얘는요, 오른쪽, 이 차트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지금 어디가 잡히는지 보여요. 보여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얘는 세로, 뭐야, 눈금선. 얘는 차트 제목. 여기서 지금 차트에 채우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잡아줘야 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이게 떠요. 혹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뜹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아, 이게 버전마다 이렇게 뜨는 게 있고 아니면 팝업으로 빵 뜨는 게 있는데 둘이 비슷해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편하신 대로, 아니 그 메뉴 잘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채우기, 채우기 효과, 질감, 여기 있다.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보면은요, 여기 질감에 여러 가지인데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그쵸, 분홍, 박엽지 요거네요. 클릭 이렇게 나와요. 자, 됐고, 그림의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그림은요, 아까 마우스 잠깐 보면은 이렇게 올려보면 보이죠. 그림 영역 여기네요. 지금 얘는 계속 켜 있어요. 켜놓은 상태에서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게 켜놓는 게 편해요. 자, 그림 영역이요, 그림의 채우기 뭐라고요? 아까 흰색 배경 1. 채우기 단색이요, 어떤 색? 여기요, 흰색 배경 1 이거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목 서식이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제목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일단 제목 내용부터 씁시다. 생활 및 패션 상품의 쇼핑 매출액 현황. 가기 전에, 아 미안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색깔이 다 회색이거든요. 글씨색이 얘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아까 처음에 잡았을 때 까만색 글씨, 아까 글씨 이거 폰트 바꿀 때 자동으로 까만색으로 바꿔주면 까만색 바뀝니다. 그쵸?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세요. 자, 얘 생활 및 패션 상품의 쇼핑. 아이고, 언제 치냐 이거 또. 생활 및 패션, 아, 지금 너무 여기가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어요. 패션 상품의, 패션 상품이 뭐? 쇼핑 매출액 현황. 쇼핑 매출액 현황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차트, 아, 네, 제목 했고요.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얘요, 굴림 굵게, 여기 있죠? 굵게 20포인트요. 그리고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 여기 있네. 채우기 흰색 배경 1 요거.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 밑에 있네요. 테두리 실선이요. 얘도 보니까 까만색 테두리네. 까만색 하면은 똑같이 된 것 같아요. 자, 서식이요, 계열 차트 종류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얘는요, 여기 이 계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요런 데서 변경을 하면은요, 요 밑에 2019년 4분기 매출액 얘를요,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짠! 항상 똑같아요. 이겁니다. 요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점점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요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사정 바꿨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 요거 클릭해 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오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쵸? 자, 요걸로 바꿨어요. 다음 계열은요, 추정대 참조에서 표식 레이블 값 표시. 자, 표식은요, 마름 모 크기 10, 누가 봐도 요거겠죠, 요거. 그쵸? 요 자, 클릭하면은 요렇게 떠요. 표식 여기 뜨죠? 아이고, 자, 표식은요, 여기 채우기에 보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마름모래요. 마름모 요거네. 크기는 몇? 크기는 10. 크기 10. 엔터 치면은 마름모의 크기 10으로 바뀌었어요. 레이블과 표시 보면은 얘만 표시되어 있죠 지금. 나머지는 표시 안 되어 있지. 얘만 표시하면 되겠네. 얘 레이블과 표시인데 얘 하나만이잖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하나만 골라집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 눌러보면 이렇게 뜨죠. 됐죠? 자, 레이블과 표시했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눈금선은요 요 점점점점 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요 선 클릭하면 어? 선 잡힌 거예요? 네, 잡힌 거예요. 이렇게 가로선 잡힌 거예요. 얘 선이요, 여기 대시 종류 보면은요 파선 있습니다. 파선은 네 번째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파선 네 번째 거 클릭. 그러면 얘 파선으로 다 바뀌었죠. 주의할 거, 얘도 까만색이에요. 얘 선 까만색, 선 색깔 회색 아니고 까만색. 됐죠? 자, 눈금선 됐고요. 축 출력 상태 참조하세요. 축이요, 요게 축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얘가 주축, 얘가 보조축. 이 축 보면은요 생긴 거 보자. 천만 천만 맨 아래 0 0 똑같고 100 200 300 400 100 200 300 400 똑같죠. 오른쪽은 0 1000원 0 1000원 맨 위에 어? 맨 위 최대값 다르네. 그쵸? 그리고 최대값이 다르니까 얘 띄는 것도 달라지겠지. 7000 만, 아, 1억 4천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어떻게 된 거야? 천, 아, 700만, 1억 4천만 맞나? 아니야, 1400만이구나. 어쨌든 숫자만 보십시다. 7천, 14천, 21000. 자, 얘들 바꿔줄 거예요. 얘 틀리네. 얘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힙니다. 얘 오른쪽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 있는데 축 옵션 중에 맨 마지막 거 보면은 레이블, 아이고, 와, 여기 있다. 축 옵션에 있군요. 네, 축 옵션에 짠 보면은 최소값 0억 맞고요. 28,000 최대 3만 아니고요, 28,000 엔터 잘못 바뀌죠. 그리고 지금 얘가 최소 0, 최소 0부터 28,000 돼 있고. 주 단위가 7,000 돼 있죠. 5,000 아니고 7,000 하면은 0, 7,000, 14,000 맨 위가 28,000. 네, 된 거 확인하셨죠? 됐어요. 주축도 바뀌었고 축 바뀌었고. 이거 출력 형태 참조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축 보면은 축에 요 옆에 선 없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선 있잖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축 보조축 둘 다 선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기에 선 실선 까만색 까만색 골라줬죠. 그쵸? 짠 하면은 여기도 선 생겼고 여기도 지금 선이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실선 까만색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양쪽 다 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게 밑에 선이 있잖아. 밑에 선 마찬가지 눌러주고요. 채우기 선 실선 까만색 골라주면은 선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세 군데에 선이 생기는 거. 요 위에는 그냥 좀 파선이에요 그대로. 그쵸? 자, 가면은 축도 끝난 것 같아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지금 법례 하고 있는데 이 출력 선택 참조하라는 거 지금 한 거예요. 자, 법례는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요거 얘기하는 건데 3월 매출액 그대로고 얘는 일자인데 얘는 지금 두 줄 돼 있죠. 얘 바꿔줄 거예요. 법례 얘는요 좀 조심해야 돼. 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오른쪽에서 찾다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요 법례명 바꾸는 거는요 조금 달라.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 중에 우리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2019년 4분기 매출액 요거죠. 얘를 편집할 거예요. 편집 하면은 계열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요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법례명 변경했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밑에 라인도 그렸습니다. 그렸죠? 자, 다음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그대로 삽입할 거예요. 이거 우리 처음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삽입에 여기 도형에 설명선이 있겠죠? 뭐였어 여기 이름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에 요건가? 그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네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최대 쇼핑맥 쇼핑 매출액 텍스트 편집 최대 쇼핑몰 매출액 짠. 아, 쇼핑 매출액이네요. 쇼핑몰이 아니라. 자, 해서 얘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래요. 내용 입력했고요. 자, 화살표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크기는 위는 이만큼, 오른쪽은 이만큼 정도? 됐나요? 너무 두꺼운데? 자, 이거 최대 아우 손이 너무 시렵다. 자, 이거 모양 그대로 만들 건데요. 두께 좀 틀리긴 한데 일단 만들고 생각합시다. 자, 안쪽 색깔 보니까 하얀색이죠. 이 팥은 안 보이잖아. 투명이 아니라 하얀색입니다. 단색, 하얀색 칠해주고요. 글자색은 까만색이었죠.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 가운데 정렬 됐고요. 테두리도 검은색 테두리 있나? 얘는 사실은 파란 테두리 상관없어요. 이게 파란 테두리긴 한데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채우기 말고 선 채우기 검은색. 많이 비슷해졌나요? 그리고 얘 보면은요 글꼴이 얘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 맨 처음에 굴림 11이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굴림 11 해주세요. 굴림 11 해주면은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아까는 글씨체가 달라가지고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비슷해졌나요? 너무 붙었나 이거? 좀 떨어뜨릴까? 이 정도로 비슷하게만 하면은 감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 됐나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자, 이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출력 형태 맞게 이거 차트 디자인 할 때 안 했던 게 뭐냐면 이 겉에 테두리 맨 겉에 테두리 안 했죠. 그래서 얘도 전체 잡고 선 채우기 말고 테두리 실선 까만색으로 만들어 주면은 테두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만점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 색깔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칠한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주어진 대로만 작성하시면은 ITQ Excel 만점 A등급 나오기 쉬울 겁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시험으로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